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종 버튼도 함께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에 대한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심표 강의 1에서 보여드렸던 민심표에 이어서 점심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점심표란 13항에서 알려드렸던 점음표와 같은 원리로 음표처럼 심표의 오른쪽에 점을 붙여 표기하고 그 길이 역시 음표가 늘어나는 것 같이 원 음표의 2분의 1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운심표인데요. 여기에 점을 하나 붙여 점 운심표를 만들면 그 길이는 원래 운심표 길이의 그것의 절반만큼의 길이인 4박과 2박이 합쳐져 총 6박을 쉬게 됩니다. 2분심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점을 하나 붙여 점 2분심표를 만들면 그 길이는 원음표인 2분심표 길이에 그 길이의 절반인 4분심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총 3박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점 4분심표도 있는데요. 점 4분심표 역시 원음표인 4분심표의 한 박에 4분심표의 절반인 8분심표의 2분의 1박이 더해져 총 2분의 3박을 쉬게 됩니다. 점 운심표가 있고 점 2분심표가 있다면 겹점심표도 있어야겠죠? 겹점음표는 온음표의 원음표의 2분의 1 길이만큼 더하고 거기에 4분의 1 길이만큼의 길이를 더했습니다. 똑같이 겹점심표 또한 원박에 2분의 1만큼을 쉬고 또 4분의 1만큼을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심표를 예로 들면 운심표, 점운심표, 그리고 겹점운심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원박이었던 4박의 그 길이의 절반인 2박, 또 그 길이의 4분의 1박인 3박까지 붙어 총 7박자를 쉬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겹점 2분심표, 겹점 4분심표, 겹점 8분심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점심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음악이론 선생님 비니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